당당해지고 싶다. 누구나 한 번쯤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싶은 날이 있죠. 이런 순간 수많은 패션 중에서 남자분들이 선택하는 옷이 있습니다. 바로 정장인데요. 특별한 날 자신감을 세워줄 남성만의 전유물. 이런 남성 정장을 몸에 딱 맞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하고 창조하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 정장에서만큼은 최고라 자부하는 그의 빛나는 성공과 인생 역정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. 옷만큼이나 딱 맞아떨어지는 그의 성공 노하우.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. 고객이 원한다면 어떠한 디자인, 어떠한 스타일이라도 반드시 완성짓는다. 그가 만드는 정장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. 그의 손길이 거치기만 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내 몸에 딱 피트한 정장을 완성시키는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12월의 기능 한국인 골드핸드 양복점 백운현 대표다. 그는 어떠한 고객이라도 눈과 손으로 치수를 재면 백이면 백 딱 맞는 치수가 나온다. 그의 38년 경력이 바로 줄자가 되는 것이다. 업계에서 최고의 영이라 할 수 있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그의 짧고도 간단한 수상 소감이었다. 그렇다. 그는 처음 양장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어도 늘 똑같은 마음이다. 직업의 긍지를 가지고 더 노력하겠다는 겸손한 마음. 낮은 자세의 표본인 그의 성격이 있기까지는 어릴 적부터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은 기억 때문이다. 네, 1968년도에 그 중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기술을 배워할 그 시기였어요. 그래서 68년도에 그 소공동에서 양복점을 경영하시던 그 현재 그 맞춤양복협회 명예회장님이신 모선기 선생님 밑으로 그분을 만나면서 양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봉제공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요. 백운현 대표도 옷의 재료가 되는 원단을 처음 자르게 된 것이 그의 나이 16세였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제공의 신세가 된 것을 불평하고 또 그냥 돈벌이로만 생각했을 때 백운현 대표는 조금 달랐는데요.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작업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가 되리라는 마음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바로 이런 점들이 다른 사람들과 실력이나 솜씨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던 거겠죠. 근데 처음에는 일을 뭐 정신없이 배우다 보니까 어떤 매력이라기보다도 그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어느 단계가 좀 지나서 양복에 대해 조금 알았는데 친구가 옷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가위로 뭐 재단을 하고 자르고 오리고 해서 옷을 만들었더니 정말 옷이 잘 맞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열정적으로 양복 일을 몰입하게 됐습니다. 그가 당시 견습공으로 들어간 곳은 제니스라는 양복점. 그가 그곳의 대표인 현 한국 맞춤 양복 기술협회 명예회장을 만난 건 천운이자 지금의 백운현 대표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. 당시 모선기 대표는 어리지만 재능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를 키우기로 마음먹는다. 그때부터 그의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는 엄청난 배움과 단련의 시간들이 이어졌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미술을 좋아했어요. 그래서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저에 대한 그 손재주에 대한 이런 재능을 보시고